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5년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모자원입니다. 모자원에 살고 있는 이한희 씨는 2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6살, 4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일과 육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족의 아침 일상은 바쁠 수밖에 없는데요. 한희 씨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한부모 가정이 사연이 엄청 다양할 텐데 어쩔 수 없이 한부모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저처럼 좀 내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고 이제 선택을 해서 한부모가 되기로 한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나의 행복? 그게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의 그 엄청 섬세한 이런 감정들이 아이들한테 다 영향이 가더라고요. 제가 좀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행복이죠. 야, 왜 너 단무지만 먹어? 단무지만 먹으면 안 되잖아. 행복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고 아이들에게 아빠를 뺏은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 속내는 두 아이에게 더 없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얼마 없어. 엄마가 먹여줘. 나 엄마 먹어. 왜 다 너네 엄마 먹어달라고? 아하. 아, 대구 같이 먹어. 자. 엄마, 같이 먹어, 같이. 어디를 튈지 모르는 6살, 4살 남자아이를 혼자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불을 보듯 뻔하지만 한희 씨는 이혼 전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물을 쏟았습니다. 바쁜 아침에 화가 날 법도 한데 한희 씨는 무덤덤하게 넘기는데요. 마음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너는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진짜 힘들겠다 이러는데 저는 그때가 더 힘들어서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느껴요. 출근 준비를 위해 한희 씨가 잠시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바쁜 손놀림을 지켜보던 큰아들 진우가 불쑥 던진 사랑의 멘트에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엄마는 별 제왕만큼 사랑해요. 왜? 엄마가 좋아서. 엄마가 좋아서? 응. 고마워, 엄마 좋아해줘서. 고마워. 6시 30분에 일어나 2시간 반 만에 집 밖으로 나왔는데요. 유치원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빨리 놀아 그러면. 딱 2분만. 1분만 놀아. 알았다. 와. 안 늦어요? 네? 아, 네. 괜찮아요. 제가 첫째가 10시에 수업하니까 되도록 9시 반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냥 좀 저렇게 놀고 싶을 때 그냥 데려오고 가면 좀 짜증낼 수도 있거든요. 엄마가 패스할 테니까 너가 하면 되겠다. 마냥 아이들을 놀게 할 수는 없어 한희 씨가 꾀를 냅니다. 엄마가 꼬리 나무 가는 거다. 하라. 일루트 이쪽으로 잡 거야. 가자. 엄마와 한 약속이라서 그런지 더 놀겠다며 때를 쓰지는 않네요. 아들 둘을 키우려면 엄마가 도를 닦아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한희 씨는 이미 득도한 것 같죠?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사랑해요. 한부모가 되고 나서야 한부모 가족 가장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알게 됐다는 한희 씨. 공부하는 엄마들도 많거든요. 그냥 돈 안 벌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5년까지는 지낼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은 이렇게 주거 공간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만약에 생계비도 나오면 정말 아껴서 쓰면은 돈을 벌지 않고 공부할 수 있거든요. 생계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66만 원 정도? 67만 원? 먹을 거 최소한으로 하고 이제 좀 모아 돈 모아가지고 그걸로 좀 애들 뭐 필요한 거 학용품이나 준비물 같은 거 사고 이제 이렇게 해야겠죠. 엄마들이 그렇게 말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여기 있을 때 공부하라고 다 지원 받으니까 미래에 이제 좀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시죠. 열심히 다들 하시죠. 화이팅! 화이팅! 아직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하니 씨는 전북 완주에서 2시간을 달려 경남 산청 간디학교에 왔습니다. 머리 아래로. 이 학교에서 댄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학교 다닐 때부터 춤추는 것을 좋아했던 하니 씨의 춤 실력은 수준급인데요. 졸업하고 지금까지 학원을 다니며 춤을 계속 배웠습니다. 이혼 후 일자리를 찾던 하니 씨에게 댄스 강사 자리가 들어왔는데요. 정규직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춤선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춤을 추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 걱정을 다 잊는다고 하죠. 여기서 헝글 이렇게 했잖아, 헝글 했잖아. 여기서 한번 놓고 들고 쳐야 돼. 이렇게 한번 치고 원, 투 했지?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상체가 오른쪽, 왼쪽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모으면 돼. 오늘따라 안무가 척척 맞아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연습 잘하고. 네, 알았지?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가는 하니 씨. 오늘 즐거웠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잘 따라줘서 오늘도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산청 간디 중학교인데요. 제가 금산 간디학교 고등과정 졸업생이라 여기 교무 맡으신 쌤이 저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셔가지고 네, 그렇게 소개해서 왔어요. 수업하면 어때요? 뭐 옛날 생각도 나고 뭐. 네, 옛날 생각도 나고 재밌죠. 재밌고 열정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하니 씨가 찾은 이곳은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인데요. 이날은 댄스 수업이 아닌 미디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섬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그 자기의 그게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는 네. 시간을 갖고 한부모 가족의 가장들은 일과 자녀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관계로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하죠. 하니 씨 역시 방과 후 교사,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한부모 가족 가장들의 직업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또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요? 보통 직장은 적어도 6시에 끝나잖아요. 빨리 끝나 6시, 8시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아이들 보는 게 제일 우선 1순위였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았어요? 일단 아르바이트부터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특히 그 몸이 힘든 일은 없어서 못 뽑아요. 힘드니까 사람들 다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일을 그냥 해서 구할 수는 있었어요. 제가 해야 될 그런 거 하나도 하지 못했답니다. 가족들, 뭐 연인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많이 다니는구나. 저처럼 어디선가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니 씨는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솔직한 얘기를 듣고 이제 엄마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이랬겠구나, 우리 엄마도 이런 마음으로 날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같은 이제 싱글맘 입장인 사람들은 분들은 이제 힘내시라고 남일 같지 않다 하시면서
뭐 서로 그냥 응원해주는 거죠. 어쨌든 이게 힘들다고 막 벗어서 던져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각자 위치에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각자 힘을 내자, 이런 응원과 격려의 글이 제일 많고. 출발 엄마. 바쁜 하루를 보낸 한희 씨가 퇴근을 한 곳은 친정입니다. 이혼 전까지 친정 부모와 함께 살면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혼을 하면서 오히려 분가를 했습니다. 자립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죠. 너무 안 좋았는데 자기가 선택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또 어떻게 또 잘 살게 될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리고 거의 1년 이상 그런 고민으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한희 씨의 친정 아버지와 두 아이가 평소 노는 모습입니다. 친정 아버지는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하지만 한희 씨는 생각이 다릅니다. 사자 두 마리 같아. 사자 두 마리. 야생에 있는 사자 두 마리. 내가 잡고요. 할아버지 안경 벗어줬어. 어떻게 해요? 형은 내요. 형은 내요. 한부모 가족은 세상의 모든 가족 중 하나일 뿐이라는 한희 씨.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그냥 당당하게 나는 엄마랑 살아, 우리 아빠는 떨어졌어 하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너는 아빠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도 아이고 나는 없는데? 하면서 그냥 그거를 개의치 않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흔들리고 이제 놀림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중심이 잡혀 있으면 아이들이 아직 친구들이 어려서 잘 그런 걸 안 들어봐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엄마도 그 얘기를 듣고 막 울면서 막 미안해 이러면서 막 하면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가족,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가족도 정상 가족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한부모 가정도 그냥 그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조금 뭐 남들이 보기에는 큰 게 뭐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 아이들 정서적으로 잘 이렇게 마음을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이끌어주면 충분히 저는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베이비박스. 아기를 낳았지만 도저히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아기를 맡기는 곳입니다. 베이비박스 양문이거든, 양문. 그러면 어디가 통로죠? 아 여기? 네. 여기로 바깥에서 아기를 넣으면 네. 열심히 소리 나죠? 예. 야, 바깥에서 아이를 넣으면 바로 이 안에 10초 안에 안전하게 보호되는 겁니다. 이 작은 방에서 아이들이 1500명 넘게 보호됐다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이거는 빨리 알고 아이들이 이렇게 보호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아기들이 사랑을 받고 살 수 없는 배경에 한부모 가족을 보는 우리의 편견과 차별이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모자 빌려 쓰고 사진 찍었는데 나중에 그 사진 드립이로 가지고 친일했던 내용들 이런 사람들도 서원이 이루어졌었죠. 증조부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신 적이 없었던 당시이 밝혀져 대한민국에서 증조부님께 서원이 취소되었음을 삼가 고합니다. 시원해요. 후련해. 속이 후련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고마움에 보답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흠결이 있어서는 안 돼요.